이런 사진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이런 사진이 나오면은 정말 선생님 너무 어려웠어요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댓글로 선생님 제가 이번에 시험 봤는데 이렇게 묘사했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사람이 많으면 제가 아까 그랬죠. 무조건 한 명부터 세 명까지가 한 그룹이에요. 하나의 사진. 자, 한 명부터 사진에 한 명부터 세 명이냐? 아니면 네명 이상이냐? 이 사진밖에 없댔어요. 네. 그러면 여기 무조건 4명 이 사진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운데 혹은 앞쪽에 있는 이 남자 한 명, 그리고 뒤쪽에 사람, 이렇게 그룹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 그룹에 해당하는 어휘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남자분에 해당하는 거, 어휘 뭐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영어 어휘. 너무 어렵지 않아도 돼. 저는 그리고 학생분들한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나보다 더 어려운 표현을 쓰려고 한다. 약간 좀 졸라맨 같이 보라 그러거든요. 졸라맨처럼 이 사람들을. 그럼 졸라맨 어때요, 여러분들? 진짜 막대기가 팔다리만 달려 있잖아요. 그럼 졸라맨이 뭐 하겠어요? 그냥 걷고 있는 모습이에요. 걷고 있다. 그쵸? Walking. Walking. 미루님, wearing a black suit. 너무 좋네요. Wearing a black suit. 제가 꼭 쓸게요. Carrying his suitcase. 근데 여기서 성진님, carrying이 아니야. 왜냐면 carrying은 바닥에서 떠 있어야 되는 거지. Carrying은 운반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carrying his bag. 여기 숄더에 있는 거, 그거는 맞는데 carrying 동사 나오거든요. 근데 그 밑에 suitcase는 dragging his suitcase예요. 바닥에 끌고 가다는 표현은 dragging his suitcase.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죠. dr 발음은 어떻게? dragging. 주스 같이 발음해라. dragging his suitcase 라고 말했죠. 지금 미루님이 하고 싶은 표현 이런 거예요. He is carrying a bag across his shoulder. He's carrying a cross bag. 뭐 이래도 되겠다. Carrying a cross bag. 오케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he's carrying a bag. 오케이. 그리고 이제 뒤에 사람들. crossing the street. 그래서 뭐 이런 거. looking at something. 좋아요. 뭔가를 보는 모습이네요. 그쵸, 전희님? 자, 그러면 yes, he's about to cross the crosswalk. be about to 표현 너무 좋죠. 여러분, be about to 표현 너무 좋은데 그냥 쓰지 마세요. 아니, 안 써도 만점 나, 안 써. be about to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be about to를 정말 쓰려고 엄청 다짐을 하고 가잖아요, 시험장이. 근데 안 된다니까요.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그러니까 be about to 쓰려 하지 마시고 그냥 현재 진행형으로 다 통일하시면 돼요. 오케이? Don't. 하지 마세요. 복잡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제가 묘사를 아주 쉽게 해볼 테니까 사진 묘사하기 보세요. This is a picture taken in a street. There are many people in this picture. In the middle of the picture, there's a man and he's wearing a black suit. He's carrying a bag and dragging a suitcase. In the background of the picture, there are many people and most of them are crossing the street and some of them are looking at something. On the right side of the picture, I can see some cars and a big building. And maybe people are going somewhere. 30초에 딱 들어맞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30초라는 거 감이 많이 하다 보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타이머 켜놓고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시험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은 진짜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혼자서. 크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중얼거리는 거랑 진짜 제대로 말하는 거랑도 시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큰 소리로 시간 틀어놓고 타이머 틀어놓고 하시고 또 마무리할 때 시간 내에 딱 끝날 수 있는 어떤 비법 중에 하나가 maybe 제일 많은 게 they are having a good time이잖아요. They are having a good time. 이런 정도는 외워주는 게 좋아요. Maybe they are working hard. 왜냐면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자주 나오죠? 그리고 maybe they are busy. 이것도. 그리고 오늘 내가 쓴건 maybe 아이고. 나는 한, maybe they are going somewhere. 이것도 going to라고 기억하면 안 돼. 왜냐면 somewhere이 부사라서 maybe they are going somewhere.
요거는 딱 이제 있으면 우리가 바로바로 꺼내 먹을 수 있는 표현들이니까 요 표현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좋다. 네. 그래서 저는 학생분들한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동사 너무 많이 외울 필요 없어요. 사진 묘사하기. 저희 교재에도 끝에 보면은 여러분들 표현집 해가지고 뒤에 표현 리스트 한몇개 정도 있지? 지금 여기 보니까. 한 둘레여섯을 30, 50. 한 100개 정도 되는구나. 사람들은 왠지 이 100개를 외워야지 내가 공부했다라는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우고 싶어 하더라고. 리스트를 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 뭐, they are shopping around. 이런 표현. pouring water. 요건 간간히 쓰일 수 있겠다. 그리고 뭐, people are passing by. passing by. 여기는 지금 뭐 지나치는 사람들은 딱히 없지만 어쨌든 passing by. people are lying down. She is looking into a microscope. 아, 이런 건좀 약간 그 순간 본데 내가 못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단어긴 하다. 그리고 이런 거 있네. 모래성을 만든다. Making a sandcastle.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나왔는데 정말 내가 이걸 써먹을 수 있어. 그러면 진짜 운이 좋은 거야. 운이 좋은 거고 대부분 여러분들 뻥이 아니라 이 단어는 여러분들 이번 주말에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꼭 나온다. 내가 찍어드릴게. 찍어드릴게. 뭐냐면 이번 주말에 꼭 나와요. Standing up. 꼭 나올 거야. 이번 주말 사진에. Sitting down. 이것도 꼭 나올 거야. 또 하나 더 해줄게. Looking at something. 꼭 나온다. 왜냐면 눈 감고 있는 사람 안 나오거든, 사진에. 아, 그리고 holding something도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만 사실 여러분들 말해도 사진은 웬만한 사람들 다 이거 하고 있거든. 그리고 아까 내가 말했던 거 마무리. 그 미루님 내일 시험 보러 갈때이네개 중에 하나로 마무리한다. 근데 이걸 또 언제 말하냐면 시험이 이 화면에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화면에 딱 시간 떴을 적에 아, 이뭐 15초 정도 남았어. 14초 이때는 좀 약간 여유가 있어, 사람이. 근데 이제 10초 딱 뜨기 시작하면 사람이 막 쫄린단 말이지. 근데 쫄리는데 한 5초 됐을 때 끝낼 때. Maybe people are going somewhere. 하고 다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5초가 저는 보통 3초 남겨두고 하거든요. 말이 빠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5초 딱 떴다. 그러면 아, 이제 마무리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이 문장을 딱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토익스피킹을 준비하는 방법이지. 스크립트를 보고 백날 외워봤자 내가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실전에서 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 일단 먼저 써먹고 내가 이 어휘가 되면은 그 다음에.